다 조선식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아까 규범가도 그렇고 뭐 얘는 근데 지금 교적도 없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깜짝 놀랐고 본 적은 있어요? 몇, 그러니까 전문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몇 개 봤어요? 몇 개씩은 네, 그, 이, 지문에도 많이 나와요 그 예처럼 고기나 선지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서 조선시국을 제가 일부러 감상하기라고 해서 아예 필드가 다 돼 있는 것도 드렸어요. 조금씩만 필드 하시라고. 근데 일단 제가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 드린 이유는 해보라고, 읽어보라고 드렸거든요. 읽어볼까요? 해석해요? 대답 안 해요? 자, 다 시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도산 12국 자체가 어떤 단어 같다고 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도산. 이왕의 도산. 도산? 성은 기억나요? 이왕이 후진영 성을 위해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도산 성을 짓고 부른 노래예요. 알죠? 몇 곡으로 되어 있어요? 이왕 선생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시냐면 이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터 6까지, 7부터 12까지 내용이 달라요.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전 6곡과 후 6곡을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6곡을 우리가 언제라고 얘기하고요.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십니까? 자연 속에서의 풍치, 자연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 자연 속에 사는 나, 감흥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2곡 전후 6곡을요, 우리가 언학이라고 해요. 여기의 주제는 뭔 것 같아요? 책 이거 공부했니? 아, 했어. 언학, 뭐야 이런 주제? 학문, 공부하자 이거. 너희들한테 오늘 꼭 필요한, 너희들을 위한 맞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거는 그쪽이 있죠. 왜냐면 이건 되게 많잖아. 다른 작품 중에도 너무 수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부터 해볼까 봐. 재밌게. 네. 상상도 못했지. 자. 얘들아 있잖아, 쫄지 마. 만약에 이게 수능에 나온다고 한다면 막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독해를 해내면 된다는 걸 이제 좀 많이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공부해본 친구들은 지금도 집에 가서 안 하고 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했지만 안 올리는. 그죠?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올려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리스트라도 올려라. 다 찍기 힘들면 어르신들 귀찮으실 수 있죠. 어린애들이니 하나하나 찍고 있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 필요 없고 뭐 해야 되고 무슨 작품을 뭘 모으겠다 이렇게만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나이쯤 되면 학부모님들도 약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 막 중3애들은 어머님들이 막 댓글 달고 그러시거든? 근데 너희 어머니는 안 들어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좀 신경쓰게 할까 말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야? 몰라? 엄마랑 얘기 안 해? 자, 천운대 돌아들어, 맨날 돌아들어, 그치? 뭘 자꾸 돌아들어가는지 몰라. 돌아들어가지고, 완납제 가면, 완납제 소세 한 대라고 돼 있어요. 자, 굉장히 말이 어렵지만, 별거 아니야.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만 알면 돼. 대야, 대. 대가 뭐야? 약간 높은 데 해놔가지고, 경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 정자 밑방은 좀 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올라가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완납제. 쟤는 무슨 소성제 뭐 이런 거 들어본 게 있잖아요? 쟤는 뭔 것 같아요? 서제, 서제. 서제예요. 돌아들어가지고 말락제 중요해. 소세한데 말고 깨끗한데 말락제 가면 지금 어디 간 거야 그러니까? 말락제 간 거야? 어디 갔어? 서제 갔다고, 서제. 그럼 뭐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서제. 얘들아, 서제가 뭐 책이 있겠지. 그 다음 뭐 보세요? 만권, 뭐가 만권이 있어? 책이. 만권쟁이라는 건 뭐야? 이게 연시조잖아, 지금. 시조의 특징은 가사랑 달라. 가사는 설명이 많잖아.
근데 시간은 뭐야? 생략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헤아릴려 읽어야 되지, 내가. 말랑짤한 곳에 가면 뭐가 있어? 책이 엄청 많아. 알겠니? 그런데 거기 보면 만 권의 책의 생애라는 건 뭐야? 책과 하는 삶이, 책과 살아가는 삶 아니야? 책과 더불어가는 삶? 그럼 뭐라고 얘기야? 평문 아니야, 평문? 어, 그리고 책과 더불어서 많은 책에서 묻혀가는 이런 거야. 만 권이라는 거. 여기서 만 권이라는 건 딱 만 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의 수양이죠, 학문 수양. 학문 수양의 내용이 나오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즐거운 일. 알겠지? 즐거운 일이 심지어 어떻대? 끝이 없대. 그럼 뭐야? 학문은? 즐거움이야. 근데 특히 이 사람 어디에 있어 지금? 왈라스에 있어. 왈라스는 어떤 곳이야? 맑고 깨끗해.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이유 있는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뭐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학문과 자연과 완전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야. 상상이 잘 안 되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애니? 이거 약간 무슨 그런 거 같지 않니? 여기 스터디 카페나 기숙형 학원 성적 봤다, 그치? 맑고 깨끗한 무슨 자세, 그치? 되게 잘 어울리지. 이 중에 왕래. 왕래를 보니? 왕래. 허! 이거 몰라? 왕래가? 갈라? 올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가 어딘데? 이곳은? 도산서원이야. 알겠니? 도산서원을 지어놓고서 부른 노래야.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도산서원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오롯이 뭐만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공부만 하게 만들어놓은 거야. 깊은 산 안에다 기숙형 학교를 만들어놓은 거나 깊은 산 안에다 기숙사형 그 학원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지치거나 공부하다가 바람 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도산서원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뭐야? 자연을 즐기는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왔다 갔다 하는 풍류, 자연을 즐기는 일을 일러 무상할 거고 많이 나오지. 일러서 무엇 하겠는가?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하는 뭐야? 질문이지? 질문이야? 아니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뭐야? 완전 좋다는 얘기지. 완전 좋다는 거야. 자, 다시 천운대를 돌아들어 월락자를 가면 여기 지금 어디야? 도산서원이야. 도산서원이 갖추고 있는 시설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면 남권의 책이 어마어마한 책에 둘러싸여서 사는 즐거움은 끝이 없고 또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 주변, 도산서원 주변 뭐야? 자연이겠지, 자연. 아름다운 자연. 자연을 맞다 싸는 그 풍류는 일러서 뭐하겠냐 이거. 너무 좋다 이거지. 완전 너무 좋아 이런 얘기예요. 안 어렵죠? 주제가 뭐야? 풍문하는 즐거움이야. 자 이제 제8곡 가볼게요. 제8곡. 자 뇌정. 뇌정이 뭐예요? 뇌정. 우레 들어가면 우레. 뇌정은 물의 소리야. 쾅 하는 거. 그지? 그것이 파산, 산을 깨뜨릴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물의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누구는 못 들어? 농자. 농아 들어, 농아. 농아가 뭐야? 귀먹으니까. 부정적인 거죠, 여기서는. 못 들어. 못 듣지? 그 다음에 대기를 중천에서 하얀 해가 중천 하늘에 떠올라도 고자는 보지 못한대. 고자는 그 고자가 아니야? 이 고자가 무슨 고자야? 눈먼. 알겠어?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한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자격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봐. 그치?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귀먹었어? 니네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야 너는 왜 도대체 못하는 거야? 넌 눈이 하나야? 귀가 하나야?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봤니? 어른들 많이 하는 얘기.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은 것 같네.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 너는 어떻게 내 눈이 세 개니 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린 뭐야? 이목이. 눈과 귀가 뭐야? 충분하잖아. 멀쩡하잖아. 정상인이잖아. 이런 얘기지. 그러니 그런 남자로 농구같이는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지?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 벼락 소리를 듣자는 얘기일까? 해 뜨는 걸 제대로 보자는 얘기일까?
이것이 나타내는 어떤 함축적 의미가 있겠죠. 뭐 하자는 거니?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니? 잡아. 농구같이 하지 같이 마우리 말자. 그러니까 뭐야? 못 듣고 못 보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야? 깨어있자는 얘기 아니야? 깨어있자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깨어있는 거야? 정신이 깨어있는 건 어떤 거야? 왜 저 끝까지 거부해? 이거 주제가 뭐야? 지금 다 주제가 다 똑같아. 뭐라고? 학문하라고. 학문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문 학문 수련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깨어있자고. 알겠지? 귀멍머리랑 어? 저기 뭐야, 눈먼 사람처럼 살지 말고. 니넨 이렇게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니까 이렇게 못 보고 못 듣지 말라고. 못 보고 못 듣는 게 뭐라고? 여기서는 깨어있자라고 각성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공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올바르게 보고 듣자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선생님 써놨지? 이렇게 올바르게 보고 들어 깨어있자는 얘기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제대로 공부해라 얘기예요. 알겠죠? 올바르게 보고 듣자라는 것이 직역한 거고, 이건 결국 깨어있으란 얘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공부 제대로 해라는 얘기지.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구곡표 붙이세요. 잘 나옵니다. 이거 본 적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 고인. 고인. 죽은 사람이지? 그지? 고인은 나를 못 봤지, 당연히 죽었으니까. 나도 그 고인 못 봤지. 이런 게 왜 하는 거지? 고인은 못 뵀지만, 여던길이 앞에 있으니, 앞에 있대. 여던길 앞에 있거든? 아니면 뭐 어떨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인이라는 건 여기서 죽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누굴 말하는 거야? 옛 성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겠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그지?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지금 당연히 나를 못 봤지.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을 본 적은 없잖아, 사실. 우리가 공자명자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공부하고 있지만, 그 쓴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다 본 건 아니야. 아예 못 봤어? 하지만, 고인을 못 뵈도, 뵙지 못해도, 여던길, 여당 어딨어? 가다, 가다. 그 사람 걸어온 길, 그 사람 발자취는 어디 있어? 알피로 뭐야, 알피. 앞에, 이런 뜻이야. 앞에 있대. 에? 죽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는 뭐 스마트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강연도 있고 되게 많지. 자, 그래서 여던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길. 앞에 있대? 어떻게? 책을 통해서. 다시. 자, 고인이라는 건 여기서는 옛 성현인데, 이 성현이라는 것은 유명한 성격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누구 같은 사람? 뭐 공자, 맹자, 많겠지? 나를 못 보고 나도 그 사람을 못 봤지만, 고인을 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던 길, 가시던 길, 가던 길이라는 건 학문의 길을 말하는 거고, 앞에 쫙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통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지겹지? 책 읽자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던길 앞다 올바른 길, 그 학문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아니 열고. 열고는 책을 읽는 거야. 아니 열고 어찌 열고. 어찌 열고 이런 얘기예요. 자, 아니 아니 열고 어찌 열고.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열어야지. 무슨 법이야? 열어야지. 다르지 말하면 읽어야지. 이렇게 열기만 해. 열기만 하면 안 되고 읽어야지. 당연히 설이야. 또 나왔어. 계속 나왔어. 이거. 자, 여전길이 앞에 있거든. 그분이 걸어간 그 황문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열고 어쩌고. 열지 않고 어쩔 거야. 열어야지. 읽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야? 한문 해야지. 한문 시험해야지. 이런 얘기 알겠지? 재밌죠?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으라는 얘기고, 결국은 결론은 그래서 공부하라고요. 자, 여기 또 사용한 수사법이 있습니다. 연습법 있어요, 연습법. 연습법이 어딨어요? 못 보고, 못 빼도
언니 목 빼고 목 보고 목 빼 목 빼도 또 여덟인 여덟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어서 연세 커피 쓰였다. 정리해 주실게요. 근데 너네는 이해한다고 나도 공부 하기 싫었어. 진짜 너무 싫었어. 맨날 학교에 뭐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살 엄청 고3 때 한 15kg 찐 것 같아. 그 니네 때는 니네는 그런 게 없는데 선생님 때는 매점이 굉장히 맛있었어. 왜냐면 떡볶이도 팔고 라면을 어떻게 파는 줄 알아요? 라면에 이런 들통에 수면 식자재만 제가 수프를 넣었는데 이런 들통에 스프를 잔뜩 넣고 국물을 만들어놔. 그 다음에 라면을 따로 넣는 거야, 면을. 그럼 이게 오후 되면 어떻게 생긴다고? 사골구멍처럼 돼. 라면 기름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나중에 깊고 진한 사골구멍처럼 기름이 둥둥 떠 있거든요? 여기에 단무지를 이렇게 띄워줘요. 진짜 맛있어. 그 다음에 떡볶이랑 이렇게 못난이 김밥이라고 이렇게 저기 못난이 튀김? 띵글띵글 떠요. 엄청 맛있어.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서는 나중에 연대를 가시면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기계로 요즘에 어떻게 보면 기계로 끓여요. 라면 냄비가 이렇게 돌아가. 얼마나 한류 같은 맛이 있어, 그치?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게 딱 돌아오면은 스프는 딱 그냥 마지막에 아줌마가 치즈를 시키면 치즈를 탁 얹어서 주셔. 아주머니 되게 웃겨. 이것도 한번 또 가고 먹어보고 싶어. 이제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 맛을 갔던 것 같아요, 학교를. 열심히 했는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 빼곤 계속, 뭐하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 뭐하지? 이래갖고는 절대 안 되고, 딱 틀이 있어야 돼. 계획표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죠. 그래서 거의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쯤은. 알겠죠? 오늘 주제도 하라는 거니까 이게 몇 백년 전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는 사람 도리하려면 자, 제 10곡은 중요한데 심지어 어렵기까지 해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했나 모르겠다. 자, 당시에 여전기를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 이제야 돌아오나니 연대 마음 마무리. 자, 이거는 조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당시라는 거는 과거죠, 과거. 어떤 시점에서 여던길이 뭐예요, 여던길. 가던길이야.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가던길이 계속 뭐야? 내가 갈 길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 성원에 뭐 있는지 갈 길하고는 무슨 길밖에 없어. 한문에밖에 없어. 이 당시에 무슨 진로가 많았겠니? 그냥 공부하는 거야. 가던길은 학문 수행의 길인데 몇 해 동안을 어떻게 했대? 버려줬대. 그럼 뭘 안 했다는 거죠? 학문을 안 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다시 해줄 건데 근데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 어디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제야 돌아온 거, 이제야서 돌아왔느냐라고 됐거든요? 그럼 돌아왔다는 건 어디겠지? 여기 어디야? 도산소원은 뭐야? 도산소원. 도산소원은 뭐 하는 데인지가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도산소원. 도산소원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황 선생이 벗을 했던 분이야, 안 했던 분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질 정도면? 벗을 했겠, 안 했게. 했어. 벗을 길을 막 돌아다니다가 벗을 막 하다가 뭐야? 반성을 한 거거든. 야, 이거는 학자의 길이 아닌데? 그치? 난 이제부터 뭐 할 거야? 나는 이제 벗을 같은 거 관심 없고 이제는 순수한 학문만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뭘 지은 거야? 도산소원을 짓고 여기서는 뭐만 하는 거야? 학문만 하겠다고 후진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만드신 거야. 그러면 도산소원이라는 곳은 뭘? 학문을 하긴 하는데 어떤 학문을 하는 곳이야? 순수한 학문을 하는 곳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선생님, 그럼 순수한 학문 말고 공부가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뭐 했어요? 공부라는 거는 어떤 공부 했어? 순수한 학문이 있고 이땐 뭐가 있어? 출세. 벼슬을 위한 거. 알겠니? 근데 다시 도산성원에서 지었다고 했고 이왕 선생님이 말하는 이 학문의 길이를 하면 이게 아니야. 순수학문이야. 알겠니?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와 돌아오나니 연대, 다른 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니? 요거랑 좀 달라요. 갔던 길, 그 갔던 길 있잖아. 갔던 길, 갔던 길. 이건 부정적인 거야. 이건 버린 길.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야 돌아왔으니까. 돌아왔다는 건 여기 순수학문으로 왔으니까 너 어디다 신경 쓰지 마. 이제 벼슬길에는 신경 쓰지 마. 출세를 위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냐면은 팩트체크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여던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서는 여기 있는 버려뒀다는 거는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될 수 있어. 아예 공부를 안 한 것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벼슬을 위한 공부 한 것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몇 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얘기냐면 순수학문을 버렸다는 얘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순수한 학문생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다시 당시에 여태까지 쭉 공부해왔던 그 학문 수양의 길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아예 공부를 때려쳤다는 얘기. 그치? 그 다음에 모아놨다는 얘기야? 벼슬을 위한 공부만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이해됐어요? 다시. 당시에 쭉 순수학문을 공부했어. 열심히. 그러다가 갑자기 출세하고 싶거나 아니면 놀고 싶어져서 아예 학문을 때려치거나 아니면 벼슬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뭐야? 가던 길을 멈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다 그 당시에 어디로 막 돌아다니다 지금 벼슬길 아니면 방랑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다는 얘기는 도산성원에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것은 순수학문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제 돌아왔으니 연대 마음을 말라. 다른 데는 쓸데없는 길은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누구 이해했으면 되게 똑똑한 건데 중요해요. 벼슬 위한 공부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 다음 11곡. 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계속 보면 청산은 이건 많이 봤지. 이건 진짜 많이 봤대. 청산 유수 자 질문. 이것도 자연을 즐기는 노래예요? 자연 속 풍류를 그린 노래인가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청산 만고의 푸르르고 유수 주야의 극지하는 청산 유수 자연의 속성이 나온다고 해서 자연을 즐긴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지금 자연을 즐기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적 시와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입각했을 때 얘는 자연을 즐기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청산은 뭐야? 자연이지? 응? 어찌하여 만고의 푸르르대.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의 아침 저녁으로 그치지가 않는데, 그치지 않는데, 알겠니? 이게 뭐야? 자연물의 속성이야. 왜 보여주냐? 왜 보여주냐? 우리도 어떻게 하지 말래? 이거 하지 말래. 그러면 우리도 이 청산처럼 이렇게 유수처럼 푸르고 그치지 말라는 얘기가 뭐 하자는 얘기야? 그치지 말고 학문수양을 하라는 얘기야. 지겹자죠. 자, 자연물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 교훈을 전달하고 있어. 중요해요. 자연의 자연 속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가 아니야. 자연 속 풍류를 노래한 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청산은 어찌해서 만고의 풀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가 속성을 통해서 우리도 되게 대표법이야. 모모는 때 어때하여 모모에 뽀모하며 모모는 어때하여 모모에 뽀모한다. 알겠죠? 됐고 그리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만고상
천상과 유수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학문에 정진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활하면서 3대 악이 있어요. 3대 악. 절대 가까이 해서 안 되는 거 세 가지. 뭘까요? 진짜 몰라요? 아, 꼽히네. 1번 스마트폰. 인정하시죠? 나는 완전 이해해. 두 번째 게임. 우리 학생들 게임 잘 안 하죠. 세 번째가 이성친구예요. 물론 이거 왜 웃죠? 뭐 있나봐요? 우리 친구들 좀 다 이쁜 걸 해가지고 인기가 많을 텐데 쳐다보지. 그 왜 경마장 가면 경마들한테 시험 보는 거 있죠? 이게 시험 준다. 생각하고. 왜냐면 너네가 사실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은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선생님도 첫사랑 있었고. 근데 해보니까 어때? 안 돼. 집중이 안 돼. 왜냐면 너네는 어리기 때문에 막 순수하잖아. 걔를 생각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면은 사귀어도 되지. 3분 정도 생각할까? 이러면서 아, 그러면 이제 스탑! 이러면서 공부하고 이러면 되는데 안 되더라고. 난 안 되더라고. 책만큼은 막 매지가 이런데 매지가 막 밖에 뛰쳐나 걔를 만나겠다고 막 뛰쳐나간 적도 있고 비도 맞고 괜찮아요? 아, 막 그랬다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선생님이 갑자기 남자친구가 보고 싶다고 길을 나가서 막 만날 때까지 헤매고 이걸 하겠냐고 이 나이에. 만나자라도 귀찮은데, 그치? 아, 그땐 그랬어. 혹시 만날지도 모르잖아, 이런 거. 알겠어? 그게 너네 살 때 그럴 수 있어. 너네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출력해서 책상에다가 그 중에 7곡에서 12곡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치? 몇 곡을 어떻게 알아? 자원형처럼. 11곡이 제일 적다, 맞아. 그죠? 11곡을 하나 붙여놓고. 자, 12곡 볼게요. 아, 이것도 또 괜찮네, 이것도. 5부. 5부는 뭐야? 어리석은 사람. 그치? 5부도 알며하거니 기한이 쉬운 일인가. 그니까, 5부는 어리석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알면서 한대. 그니까, 기, 아니, 쉬운가. 쉽다는 거 안으로 안 쉽다는 거야. 내가 서리법 잘해야 된다. 그니까, 선생님이 7살짜리 조카 얘기해줬지. 걔 혼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걔 안 돼! 그니까, 애기들은 이거 되게 헷갈려요. 걔는 이제 7살이면 좀 괜찮은데 막 5살, 4살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돼. 돼? 안 돼. 막 이게 서리법이 그런 거야. 그치? 아니 쉬운가? 쉬워 안 쉬워? 아 이건 쉽, 이건 서, 어? 이거는 쉽다는 거 안 쉽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어 쉽다는 거야. 쉽다. 얼마나 쉬운가? 라고 질문하는 거 같지만 쉽다 이거죠. 그 다음, 성인도 못다 하시니 기한이 어려운가? 성인. 이거는 성인, 선생님같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는 거 말고, 훌륭한 사람, 성인도 못다 하는데 다 할 수가 없대. 그게 뭐야? 학문의 속성이야. 그치?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쉽거나 어렵거나 중이라는 거, 즉, 학문하는 중에 늙은 줄을 몰래라, 뭐야, 시각하는 줄을 모른다라는 거야. 요게 조금 이제 압축과 생략의 미학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압축과 생략을 해놔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이라는 거는 누구나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오구하고 성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오해, 아니, 많이 틀려. 긍정적 대상이야, 부정적 대상이야? 자, 이건 계속 지금 뭐 하자는 것이야? 학문을 하자는 것이야. 그럼 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야? 오구는? 한 대 안 한대? 한 대, 한 대. 어리석은 사람도 한 대. 당연히? 이게 긍정적인 것 같아. 성인도. 못다 한다는 게 뭐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완성을 못 한다는 얘기야?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지?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 거야. 어려운가? 이렇게 있어. 어쨌든, 쉽든 어렵든, 이 학문하는 그 가운데, 늙은 줄을 몰라라. 뭐야? 늙는 줄을 모른대.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푹 빠져 들어간다는 거야. 성인은? 그토록 심오하다라는 거죠. 하자는 거죠. 알겠죠? 이제 여러분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는 뭐라고요? 앞으로는 언지 부분. 언지 부분은 뭐라고요? 자연의 자연 속의 풍류.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고 많이 봤죠. 완전 그런지리 걸켜진 더 어떠하리. 하여간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그죠? 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쩌냐. 초여생이 이렇다 어떠하고 초여생 초초 풀풀 들려잖아. 초라고 둘 속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는 어리석은 촌스러운 뭐 그런 사람이란 얘기야. 쉬고 사람이란 얘기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진짜 멍청하다라고 하면 안 돼. 어, 이렇다. 그런 사람이 그냥 이 정도 살면 됐지. 이런 얘기야. 해석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삶이 어떻다는 거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거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라는 거야. 만족하는 태도죠. 만족하는 태도. 그죠? 가난하고 지금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물며 전석구왕 네모 이거 배웠는데 뭐지? 천, 샘, 정, 석, 돈, 석, 자연, 공황 내장기관이어서 내장기야.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야?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비슷한 말.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 고이야. 이게 자연이잖아. 연하. 그렇지. 고질병 알죠? 고질병? 고치지 못하는 병? 연하가 뭐야? 안개와도. 얘도 자연이야. 같은 말이야. 아셔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고쳐가 뭐였어, 고쳐? 고쳐서 무사마요 무엇 하겠는가. 또 무슨 법이야? 허리스 법. 고치자 말자 안 고쳐도 된다 이런 얘기지. 고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뭐야? 나 어떻게 살 거야 그냥?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 것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능으로 읽으면 되는 거지 뭐. 자연을 사랑하면서 그지 뭐 특별해야 돼 삶이 뭐 이런 거지. 아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다. 이거 많이 봤죠. 이거 두 번째 이거 좀 텐션을 올려볼까요? 나도 재개발을 앞둔 그 저기 재개발을 앞둔 그 집안 저기 뭐야 그 달동네 같은데 슈퍼 아줌마치 이렇게 아줌마 팍팍 쉬고 대청마루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드려 뭐 이런 분위기지. 자, 두 번째 많이 봤어요. 연하. 너는 알아야지. 연하 뭐야? 자연. 어, 안개와 동물 자연이야. 자연을 어떻게 하는데? 지구를 삼고 풍악 자연이죠? 그걸로 뭘 삼는데? 벗을 삼는데? 세상에 뭐야? 풍류의 대상인 자연을 완전 자연과 나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무라일치의 경지죠. 자, 태평성대 병으로 늙어가는 자 병 동그라미 치세요. 이 병은 물론 진짜 병일 수도 있지만 맥락상 상황상 이게 진짜 병이면 되게 슬프잖아. 갑자기 뭐랑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천석과 연하고질과 같은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뭐만 없었으면 좋겠대? 허물. 잘못하고 살지만 않았으면 좋겠대. 됐죠? 자 삼고 순풍이 죽다니 진실로 거짓말이 인성이 어디다니 진실로 옳은말이 천하의 허다 형제 속여 말씀하라. 이거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하게 자연과 조금 풍속이니까 그냥 자연 속에 넘어온 것 같은데 얘는 조금 자연 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긴 해요. 결이 순풍 순한 풍습 순수한 풍습 이런 얘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순수한 풍습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순수한 풍습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내 삶 중. 나쁜 거야? 아, 좋은 거. 죽었다 하니 진실로 뭐래? 거짓말이고. 그러면 뭐가 거짓말이야? 죽었다는 게, 순수한 풍습이 죽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 그럼 화자의 생각은 뭐야? 어, 그렇지. 순수한 풍습이 남아있다. 있다라고 믿는 거지? 맞아요? 이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풍습이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인성이 어지다니 진실을 얻네. 인성이 어질대. 좋은 거 나쁜 거야? 플러스 플러스 이제 좋은 거야. 그것이 진실로 옳은 말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성도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주변을 보는 거 아니야. 도산소원 주변에. 이 동네의 풍습이 굉장히 좋다. 사람들의 인성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천하의 허다 영재. 허다가 많다는 얘기고 영재. 속여 말씀할까? 속여서 말씀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헷갈리면. 말씀하겠는가? 아니다. 아니다지. 아니다. 속여 말할 수가? 속여. 속여 말씀하겠는가? 아니다. 속여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니까 여기 지금 뭐가 많다는 얘기니? 여기 뭐가 많다는 거야? 영재가 많다. 인재가 많다. 어제 인재가 많다는 얘기야. 자기네 한번 피하라는 거야. 알겠어? 어제 인재가 많대. 자, 그 다음 자국별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왜 별표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전형적인 사대부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곡이에요. 유란, 유란은 난초예요. 난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난초가, 그윽한 난초가 제곡하니 골짜기에 제 있을 제자야. 그러니까 골짜기에 피어났던 게 난초가 쫙 피어났대. 난초? 벌써 느낌 오죠? 난초. 그죠? 자연이 듣기 좋아. 자연이 듣기가 좋대. 듀희, 알지? 듀희? 듀따, 듀따? 백설이 재산하니. 하얀 눈이 재산 산에 있으니. 자연이 어떻대? 보기도 좋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난초라는 건 원래 매남국 쪽에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쓰였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상. 이 중에, 피미 1이니 더욱 믿지 못하네 이라고 되어있어. 피미, 저 어떤 게 보이세요? 미인, 그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누구게? 임금을 어떻게 해서 못해? 믿지 못하네. 믿지 못하네가 뭐야? 믿지 못하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 봐봐. 끝내주지. 그윽한 난초가 곧장 쫙 피어있고. 눈으로 한 가닥 쐈으니까 어때? 자연이. 자연이 어때? 겁나 아름답겠지? 네. 그죠?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화자는 누굴 생각해요? 임금을 떠올리는 거야.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그리워. 그럼 뭐야? 임금에 대한. 면을 훔지죠. 전형적인 사대부터 갑자기 여기서 또 한 번 확 넣어주는 거지. 임금이 좋아하는 거지. 임금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좋아하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고 볼게요. 3절에, 3절이 뭐예요? 산 앞에 유대 대나들 또 나오죠. 대, 대야. 제가 뭐 약간 이렇게 높은데, 유대하고 대 아래에는 뭐가 있어? 유수가 있어. 맨날 자연경관 보면은 우리 면안경관에서도 나왔었고요. 정자 아래 맨날 뭐가 있어? 물이 흐르고 있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더 아름다운 자연 풍경 말하는 거죠. 자연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그지? 이런데 아무데나 진짜 않지. 산 앞에 대를 만들어놨는 건 풍경이 좋다는 얘기야. 일단 풍경이 좋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앞에는 뭐가 흘러? 물이 흐르지. 얼마나 깨끗하고 맑겠어.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물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 당시 진짜 좋았겠지. 그죠? 요새. 그러니까 뭐야? 아름다운 자연. 거기에 또 뭐가 있어? 또 뭐 있어 거기? 이들이네. 때마는 갈매기, 갈매기, 새도 있는 거야. 새 날아다니는 거야. 선생님 잘 누가 보다 아름답지? 오명가명, 오명가명.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지? 자,
어떻다 교교백군한 머리만 쓰고 쌈 하나고 이거 어렵죠. 자, 어떻다 교교백군. 교교백군은 달빛 바른 흰 말이에요. 그죠? 망아지 흰 말. 이거는 머리 마상 하나고 머리는 멀리. 알겠죠? 마상 하나고 마음을 두는 거 이런 뜻이에요. 멀리 마음을 두는 거 그랬습니다.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 두 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상태에서 고교백수는 달빛 바른 흰 말이고 멋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잖아요. 멋진 사람이 멀리 마음을 두는 곳. 그러면 멀리 마음을 뒀다는 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뭐니? 멀리 있는 게 뭘까? 긍정적인 건데 멀리 있는 거야. 비전이지, 비전. 그치? 큰 뜻, 이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플러스로 해석하면 이상, 큰 뜻,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딴 데. 마이너스인 거. 딴 데다가 마음을 두는 거야. 야, 너 자연 속에 이렇게 좋은 데서, 도산 서원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뭐나 하지? 공부나 하지? 왜 자꾸 딴 생각이야? 집중 못해?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만약에 안 배웠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해석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주는데 이렇게도 줄 수 있다. 근데 그 선지 안에 힌트가 있죠, 보통. 보기에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해요. 저기서 어진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건 뭐야? 벼슬. 벼슬 생각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어진 사람이라고 봤고 사람이라고 봤을 텐데 여기 공부하는 사람이겠죠? 그 공부하는 사람이 멀리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상과 큰 뜻이라는 긍정적인 일 수도 있겠지만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다. 즉 벼슬끼. 딴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속 말했지. 학문 중에서도 벼슬을 위한 학문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한다는 건 벼슬 출세에 관심을 받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다 왔어. 마지막 6부. 춘풍에 화환산하고 추야에 월만대라. 춘풍 봄바람에 화 꽃 만산 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거지. 산에 우와 너무 아름답겠다. 추야에 가을밤에 와 뭐야 또 달빛이 대를 가득 채웠어, 그지? 사시가왕이 뭐야? 사시니까 뭐야? 사계절. 그지? 더날카에 흥이 막 더해지는 게. 사랑과 마찬가지야.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취가 사랑과 마찬가지야. 하물며, 언약연비. 언약연비는 물고기가 뛰고, 연비, 설비만 하는 말이고 아름다운 자연이죠? 운영천강, 구름이 그늘 지고 천강, 빛이 밝게 빛나는 것. 뭐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뭐야? 그냥 자연이에요. 아름다운 자연. 얘 두 개는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이 자연이 뭐야? 언의 그지 이실이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있니 언니? 없어. 어느 끝이 그지 있으리 있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있다 없다? 없다. 끝이 없다.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정리 있잖아요. 정리하기. 안 어렵죠? 이해됐죠? 조금 쫓기는 좋긴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서 이 여섯 곡은 언지라고 해서 자연에 동화된 감은, 뒤에 여섯 곡은 언학이라고 해서 학문 수행에 임하는 마음, 주자의 무예국가 영향을 받았고요. 연시조예요. 12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상계추구와 학문 수행의 정신 두 개. 알겠죠? 정리했어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즐거운 전지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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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